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선형 필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계열 분석에서 필터링을 사용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세부적인 요소를 분해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해를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트렌드랑 사이클, 그러니까 추세랑 순환 요소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필터링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는 선형 필터링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시간 추세와 상수항을 모두 포함해서 추정하는 모델이 되겠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선형회귀 분석처럼 어떤 일차함수 직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을 적합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R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할 때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패키지가 있을 것입니다. TSM이라는 패키지인데요. TSM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적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랑 사이클에 대한 어떤 플롯을 도출을 해보겠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plotTS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죠. 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가 트렌드고 우측 같은 경우가 사이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Y, 기존의 어떤 Y 변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형 필터링을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 선, 이게 바로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선형 함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트렌드를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주기입니다. 주기, 어떤 특정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냥 순환되는 어떤 이런 주기 그런 형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어떤 1차 함수, 선형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추세 요소와 순환 요소를 분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